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를 직접 컨트롤하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볼 게임이 그 판타지를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블 앤드 타임 아레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기획팀 이동석 부책임 모시고 마블 앤드 타임 아레나의 매력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책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블 엔드타임 아레나를 개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스마일 게이트 PK 펜타킬 스튜디오 기획팀의 이동석입니다. 저는 기획팀에서 그 캐릭터의 컨셉 디자인과 그다음에 스킬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나오게 된 것은 그 마블 IP와 아무래도 밀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제가 그 게임에 대한 설명을 잘 해드려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출시된 PC 온라인 신작입니다. 그만큼 반가운데요. 마블 앤드 타임 아레나, 아직 게임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매력으로 무장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그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통해서 그 다양한 마블의 캐릭터들이 북미뿐 아니라 그 전 세계에 널리 이제 알려지면서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졌는데요. 이제는 뭐 감히 그 세계 최고의 IP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블 IP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많은 그 수의 히어로, 빌런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 그 뚜렷한 개성과 그 매력을 뽐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블 IP로 게임을 한다면은 어떤 방식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다양한 그 캐릭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두루 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캐릭터를 골라서 할 때는 그 캐릭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그 캐릭터가 슈퍼히어로여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MMORPG라고 한다면은 제가 헐크로 레벨 1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헐크의 괴력을 발휘하기는커녕 그냥 마을 앞에 그 몬스터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거는 마블의 그 슈퍼히어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유저들이 그 각자 그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라서 그 영화의 그 멋진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스킬들을 사용을 하면서 다른 유저들과 어벤져스처럼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상대를 무찌르고 진정한 그 슈퍼히어로가 되어보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희 그 마블 엔드타임 아레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블 IP로 지금 게임 개발할 때 국내에서 알려진 걸 보면 이제 모바일 IP죠. 마블 피처 파이트가 있고요. 모바일 액션 기드 아이언맨 3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들 게임들의 어떤 RPG 개념인데 이 모바 장르로 마블 앤 뭐 타임 아레나를 개발하게 된 여러 과정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과정이 있었나요? 바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블 IP의 그 가장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르가 저희는 그 모바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왜 아직 그 마블의 모바가 안 나왔을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모바 장르는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지금 그 거대한 그 게임들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또 그 수많은 유저들이 그 몇 년 동안 익숙하게 해왔거든요. 또 거기다가 모바 장르는 그 굉장히 그 쉽게 그 진입하기 힘든 장르거든요.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익숙하지 않은 유저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그 캐릭터들의 스킬들을 다 익혀야 되고 맵 아이템 뭐 등등 외우고 숙지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착한 그 모바 유저들은 다른 게임으로 이동을 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이 게임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게임 가가지고 또 스킬 익히고 뭐 아이템 익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싫거든요. 네. 예, 또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C방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게임을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대세인 게임을 그냥 같이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 예, 그 이런 그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럼 이런 레드오션에 저희는 왜 뛰어들었느냐. 일단 뭐 저희가 그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마블 IP죠. 네. 그러니까 그 마블 IP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들의 매력은 기존 그 모바 유저들이 마블 IP로 모바를 만들었다면 일단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직까지도 그 모바 장르를 접하지 않은 분들이거나 그 이미 그 모바 장르에 좀 질려버리신 분들한테도 마블 모바라면은 내가 다시 한번 게임을 잡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로 뭐 게임 유저 이전에
그 마블 코믹스를 원서로 그 구해서 그 보는 정도의 그 그런 그 마블 매니아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영화로 그 마블의 매력을 이제 알게 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저희 그 마블 엔드타임 아레나에 한 번쯤은 찾아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모바일 장르는 그만큼 수많은 팬층이 있지만 또 그 세계에 아주 강력한 또 라이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 시장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들과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마블 앤 타임 아레나만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그 마블 앤 타임 아레나는 가볍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경쟁작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학습해야 될 요소들이 적어요. 그리고 그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 많은 부분을 게임에서 자연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유저분들은 그 아이템을 뭘 살까 고민하면서 상점을 여실 필요가 전혀 없이 그 추천 아이템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단축키 1번만 누르셔도 그 해당 캐릭터에 최적화된 아이템을 자동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접근성이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은 호크아이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이렇게 다양한 화살들을 쏘겠죠. 네. 그리고 헐크는 뛰어와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넘기고 그다음에 아이언맨은 뭐 이게 슝슝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빔을 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그 마블 엔드타임 안에 오시면은 똑같은 스킬들을 사용합니다.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캐릭터만 딱 보셔도 아, 저 캐릭터는 이렇게 싸우겠는데 그러면 그 캐릭터는 그대로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하실 요소가 적어지고요. 다음으로 그 마블 엔드타임 아레나는 호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쟁작보다 스킬이 하나가 더 많고요. 다 쿨타임이 짧다 보니까 스킬을 자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캐릭터가 그 스킬을 이렇게 회피를 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투가 시작되면 손이 굉장히 그 바빠지고요. 네. 상대의 수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게 훨씬 그 많아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궁극기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경쟁작을 이제 생각하시던 분들은 궁극기 한번 맞아보시면은 야 이건 사기인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캐릭터를 정말 익숙하게 다루게 된다면은 적의 공격은 다 피하면서 적을 하나씩 그냥 강한 스킬로 쾅쾅쾅 다 제압을 할 수 있는 그 진짜 그 슈퍼 히어로가 된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더 쉽고 더 짜릿하다. 이게 저는 그 경쟁작과의 차별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게임 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블 앤드 타임 아레나는 현재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영화 속 캐릭터를 게임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는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 현재 지금 해보실 수 있는 캐릭터는 총 30종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잘 아시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어벤져스 멤버들, 그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을 비롯해가지고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거의 다 이미 지금 있고요. 저희가 그 캐릭터를 옮기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원작의 멋진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다라는 걸 최우선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오늘 마침 제가 또 그 인터넷에서 그 검색을 하다가 찾아봤는데요. 그 저희 그 게임에 아이언맨하고 스파이더맨이 그 스킬을 사용하는 영상과 그다음에 그 영화의 장면을 편집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는 영상이에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그 저희 게임이 얼마나 그 영화와 똑같은지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또 더 놀란 거는 제가 그 기획을 할 때 아, 이 부분을 이 스킬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블 캐릭터 자체가 또 경쟁력이긴 하지만 이 마블 캐릭터 어떻게 또 이게 게임 속에 녹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마블 캐릭터를 게임 속에 넣으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어떤 좀 얘기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일단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그 플레이를 우선으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스킬을 넣으면은 캐릭터가 그 연계성도 더 살고 재밌을 것 같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가져가면 저희 팀장님이 절대 승인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 스킬이 재밌는 건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코믹스나 영화에서 나온 장면을 갖고 와라.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출처가 있는 그 장면을 재현을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를 그 다 제쳐두고서 그래서
이 캐릭터의 그 개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킬을 찾아내면은 그 스킬을 위해서 뭐 프로그래머 분들은 기존 구조에 그 위배되는 경우에는 구조를 다 뒤엎을 정도로 그 스킬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애니메이터나 이펙터 분들도 그 기존에 하던 것들을 멈추고 아 이거는 그럼 새로 R&D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매달려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뭐 특히나 또 힘들었던 것은 밸런스 담당자인데요. 예. 일단 밸런스를 고려를 안 하고 멋있는 스킬이면 넣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밸런스 담당자분은 항상 비명을 지르셨는데 뭐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정말 그 노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마블 캐릭터가 그 좋아서 그 저희 게임을 하신 분들이 그렇지 이 캐릭터는 이런 스킬이 있어야지 라던가 아 이거 그 영화의 그 장면 아닌가 라던가 아니면은 또 특히나 더 골수 팬분들이 야 이런 장면까지 고증을 했네 라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 스킨에도 많은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바 네. 같은 경우, 모바 장르 같은 경우는 스킨이 이제 개성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번에 그 마블 앤 타임 아레나에서 스킨의 효과는 무엇이고 이런 스킨 개발에 좀 공을 많이 들이신 그런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이거 일단은 뭐 또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마블 앤 타임 아레나의 스킨은 그냥 단순히 캐릭터의 외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스킬들까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는 최대 스킬이 3개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설정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마블의 캐릭터들은 그 평행 우주마다 외형이 틀리고 외형뿐만이 아니라 성격, 거기다가 무기까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고증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스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게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방패를 들고 있는 게 캡틴 아메리카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플래닛 헐크라는 작품에 보시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거기서는 방패와 그 도끼를 든 검투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방패만 쓰던 캡틴 아메리카의 스킬들, 방패로 뭐 맞고 던지고, 그러니까 그런 스킬들만으로는 이 도끼를 든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을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킬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스킬을 이렇게 바꾼 걸 보시면은, 그 유저분들께서 이거 그 스킬이 바뀌니까 밸런스도 파괴되고, 다 이게 뭐, 팔아먹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 예,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킬이 다르다 보니 뭐 밸런스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건 저희가 그 감수하고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그 스킨이 오리지널이 여기 쓰면 스킨은 위에 있는 이런 상위 호환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는 오히려 스킨이 오리지널보다 뭐 더 재미없다거나 스킬이 아니면 더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스킨들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고민인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스킬만큼이나 다양한 것이 각 영웅들 또 영화 속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들이 각각 다른 데 있는데 이걸 또 게임 속에 다 붙이다 보니까 또 스토리가 이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 스토리를 이으셨고 또 게임을 또 이게 흐르게 만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마블의 세계관에서는 네. 히어로하고 빌런 네. 나쁜 놈들이죠. 네. 네, 이게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스파이더맨하고 그린 고블린은 완전히 철천지 원수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아이언맨하고 워머신 같은 경우에는 네. 둘이서 절대 싸울 수 없는 형제 같은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엄청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 사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게임상에서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 스파이더맨하고 그린 고블린이 같은 편이 된다면은 마블의 팬들이 보시면은 그건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히어로 팀, 빌런 팀 이렇게 그냥 나누게 되면은 네. 그 모바 장르의 특성상 재미와 밸런스를 많이 잃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블 쪽에 모바 장르에 맞는 시나리오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마블 코믹스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스릴러도 많이 그 쓰신 소설가분 이 예. 있거든요. 데이비드 리스라는 작가분께서 시나리오를 써주셨어요.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캉 더 컨커러라는 엄청난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시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 두 평행 우주를
충돌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행 우주, 그래서 그 서로 지금 전투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행 우주에 있는 스파이더맨하고 그린 고블린이 원수사였지만,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손을 잡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캐릭터 이야기만으로도 네. 뭐 밤새도 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매력으로 좀 보장한 캐릭터의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전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맨하탄이라는 맵과 와칸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맨하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맵은 폐허가 된 뉴욕 시가지입니다. 이 뉴욕 시가지에서 거점들을 작동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적의 그 본거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맵의 사이즈가 기존의 그 다른 게임들보다는 작은 편이고요. 거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거점을 점령을 하고 계속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맵이 작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기를 가진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합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규모 교전이 일어났는데 어느샌가 그게 대규모 교전으로 번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전투가 계속 벌어지게 되고요. 그 거점이 그 작동을 할 때 그 거점을 뺐냐 뺏기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전략과 아까 말씀드렸던 끊임없이 그 벌어지는 전투 이 두 부분이 잘 어우러지는 재미있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그 와칸다라는 맵이 있습니다. 와칸다는 그 중앙에 그 넓은 정글이 있고 외곽에는 그 숲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있는 맵인데요. 그러니까 이 맵은 그 기존의 그 모바 유저들에게 아주 그 익숙한 크기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맵입니다. 그러니까 맵 디자인 목표 자체도 그 기존의 모바 유저분들이 접속을 해보시면 아 대충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그 편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와칸다만의 그 몇 가지 시스템을 추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넓은 그 정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시야 거점이 있어서 그 시야 거점을 그 점령하게 되면은 그 시야를 다 밝히게 돼서 예, 그 적의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간 이동 장치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거점이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적이 그 생각지 못한 기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각 공격로 중간에는 일정 시간마다 생성되는 그 공성 전투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성 전투병을 차지를 하게 되면은 그 공격로에 있는 포탑 하나 정도는 그냥 바로 파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그 게임을 스피디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칸다를 다시 한번 그 요약을 드리자면은 그 기존 그 모바 유저들한테 친숙한 그 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전략적인 재미 요소들을 추가한 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력한 IP로 이제 각 캐릭터의 고유성도 굉장히 잘 살리신 것 같고 또 맵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블 앤드 타임 아레나를 즐기고 있는 유저분들 그리고 오진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끝까지 시청해주신 오진 게임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 세계에서 좀 가장 매력적인 IP라고 생각하는 네. 그 마블 IP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블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그 모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몇 판만 해보시면은 그 마블 엔드타임 아레나의 매력에 저는 빠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저희는 유저가 직접 참여하는 e스포츠 그리고 유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 밸런스가 장점이 되는 유저 우선의 그 모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블 앤드 타임 아레나의 매력을 파헤쳐 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단순히 유명 IP를 확보해 그 명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개발진 전체가 IP에 큰 애정을 갖고 높은 이해도로 게임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이 뜨거운 열정으로 유저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매료시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마블 앤드 타임 아레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동석 부채기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니지N과 아이템 거래소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계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지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리니지M과 아이템 거래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임은 뭐니뭐니 해도 모바일 게임 리니지M입니다.
지난 2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 M은 자동에 런칭했음에도 게이머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모바일 게임 사상 최대 규모인 130개의 서버를 오픈했지만 몰려드는 게이머들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서버는 다운됐고 약 9,000명 이상의 대기열이 생기는 서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리니지 M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죠. 출시 첫날 이용자만 210만 명에 달했으니까요. 또한 리니지 M은 출시한 지 약 7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리니지 2 레볼루션을 밀어내고 최고 매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출시 8시간 만에 1위에 오른 것보다 빠른 기록입니다. 매출 역시 리니지 2 레볼루션의 79억 원보다 훨씬 많은 107억 원으로 국내에서 출시된 모바일 게임의 첫날 매출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성적이 이 정도면 대성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리니지 M의 아이템 거래소 기능을 제외한 것이 엉뚱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정식 출시 전날인 20일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NC소프트의 주가가 11.41%나 폭락했는데요. 이날 사라진 NC소프트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아이템 거래소가 리니지 M 흥행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아이템 거래소는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끼리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으로 게임의 또 다른 재미 요소이며 게임사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모바일 MMORPG들이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소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리니지2 레볼루션이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는 무료재화로 이용자들끼리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을 재분류했는데요. 이 때문에 자율등급 심의에서 12세 이용가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던 리니지2 레볼루션은 부랴부랴 거래소 기능 자체를 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15세 이용가 등급을 다시 받았습니다. 리니지 M도 사전에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아이템 거래소를 뺐다가 효력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용자끼리 아이템 거래를 하면 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 되느냐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게임업계도 진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을 텐데요. 그냥 정부가 안 된다고 하니 따르는 것뿐입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 기준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등급분류 심의 기준에서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네 가지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과 같이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에 리니지2 레볼루션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판단한 근거는 등급분류 심의 기준의 사행성 부분과 여성가족부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고시입니다. 아이템 거래소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리니지 M이나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게임사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죠. 이참에 게임 내의 아이템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게임 업계와 정부, 게이머 등이 진지하게 논의해 공감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